형식님, 형식님, 아까 제 껌 씹고 나온 거좀 삭제해 주세요. 내가 오늘 막 전화 받고 이러다가 오늘 성매자매가 순서라고 해서 빨리 가지고 재촉하는 바람에 밥을 못 먹고 왔거든요. 그래가 막 여기 와서 이제 도시락 싸와가지고 이제 저기서 밥 먹었는데 혹시 입냄새 날까 싶어 내 껌을 씹었는데 나도 모르게 아까 티 나오는 바람에 그껌 씹고 있는 우리 자매한테서 문자 왔어요. 방송 보다가. 어이씨. 하여튼 저는 늘 사고 뭉치라 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아까 누님도 하고 막, 난 무슨 말인고 했네. 저는 이제 그, 오늘 뭐 전통과 뭐 이런 뭐 진리 뭐 이런 주제를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저기 그 교회산에 묻혔거든요. 대구 비, 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비산동 교회 선산이 와룡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장 치르고 이제 그 이제 아버지를 장사 지냈는데 우린 너무 가난하니까 비석도 없고 그 해마다 산소 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산소를. 그래 그 전에 갔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캔커피 그 껍질 있잖아요, 껍데기 그런 걸 이제 아빠 산소 앞에 놔두는 거라. 그럼 우리 삼형제가 막 흩어져서 막 캔커피 찾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찾으면 이제 다행이다 싶고 이런데, 우리 너무 어리고 이제 이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몇년 동안은 큰집 형, 사촌 형들이 이제 우리하고 같이 가서 이제 아버지 산소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고 이랬는데, 그때 참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형제 셋은 주머니 손꼽고 구경하고 있고, 이래. 사촌 형들, 남미 호랑개교하는 사촌 형들은 아버지 산소에 막 절하고 막,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놈의 기독교 전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 문화. 그러니까 뭐이 절하면 우상 숭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딘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개코도 모르면서 우리 형뭐 초등학생 뭐 저도 초등학생 뭐 동생 뭐 유아 뭐 이거 뭐 알겠어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 안에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고정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신기하게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 해방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산소 이장해 가지고 아버지 산소 어머니 산소 같이 저기 경상공원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삼형제하고 뭐 이렇게 며느리하고 어떤 때는 또 제가 전도연 자매들끼리 우 가서 이제 그뭐 성묘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 노래 중에 노래 들고 가가지고 막 노래하고 형님 말씀하고 우리 돌아가면서 간증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형이 어느 날 이건 너무 허전하다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엄마 산소 앞에 또 절도 하고, 일나가 또 찬송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엄마하고 빨리 헤어지라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저는 또 불효자라가지고 요즘부터 산소도 잘안 가고, 뭐 엄마가 뭐거 있나, 뭐 내 마음속에 있지, 하고. 정말, 정말 자유롭대. 아니, 뭐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내가 처갓집에 이제 가면, 그 처남 둘이서 이제 우리 자매가 맏딸인데, 그 장인 장모님이 다그 20번 국도에서 교통사고 다 돌아가셨어요. 두분다한 10여 년을 주기로 그 청도에서 좀 밀양 넘어가는 그 20번 국도 있거든요. 국도 가해 처갓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두분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마다 뭐 11월 되면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제사 지내러 가는데 처음에는 막뭐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귀신 들어온다 하고 막 창문 열어놓고 막 이카더라고. 근데 제가 교회 오고 나서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제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 처남들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 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남들 시킨 대로, 절하라 하면 절하고, 술 따르라 하면 술 따르고, 그게 제가 뭐제 개념 안에서 뭐 우상숭배를 하는지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고, 너뭐문 열어놔도 창문 열어놔도 귀신이 안 들어올 줄 알지만, 그래도 그, 이 제사 실제를 알고 나니까, 아, 이 제사를 통해서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그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고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라는 취지로 누군가가 이 제사 풍습을 만들었겠거니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모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처남들이 애들 키우고 바쁘다고 제사를 점점 줄이더니 이제 아예 제사를 안 하대?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남들 얼굴도 한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그 아까 누가 말했노? 그 제사 끝나고 나서 그거 뭐야 비빔밥, 헛제사밥 뭐 이런 거 우리 일부러 안동에 헛제사밥 물어도 가잖아요. 그 이상하다니까 이게
저는 이제 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까 진실이라고 했나? 뭐 목사님은 옛날에 실제라고 번역했죠. 뭐 플라톤의 이데아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사물의 실제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정말 거기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고 내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람. 이걸 그리스도라도 옛날에 최혜철 형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물었다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야. 꼭 이래야 된다. 이게 있으면 내가 부자유해지는 거죠. 꼭 이래야 되는 그놈의 그것 때문에 부자유해지고.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르는데 교회 생활 하면서 형제들의 앞선 형제들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지만 내가 꼭 이래야 된다는 게 많이 안 있겠어요. 근데 이제 부딪히고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그걸 내려놓는 이런 삶을 늘 봐왔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면서 서로 피차간에 배우면서 이렇게 전진하는 거 그런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나온 김에 이제 광고 하나 하자면 이제 여름 집회를 뭐 하여튼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여름 집회 강사를 이제 뭐 강사 때문에 내가 사고를 쳤으니까 이제 그게 제일 어렵고 하여튼 그래도 여름 집회는 해야 되고 그래서 추진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A형 소극적인 성미하는 맨날 내보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오겠노 하고 막 그 숙소는 200명인데 우피도 막 동조해가지고 막 하고 막 저는 B형 아닙니까? B형. 아 시끄럽다. 내가 200명 다 채울게 하면서 막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리고 어제 하루 열심히 우리 어제 그저께 하여튼 해가지고 형제들이 마음이 모여가지고 100명이 넘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고 또 제가 아까 그 단톡방에서 올렸지만 뭐 강사 우리 미애자매가 묻던데 그 마음이 내가 알아지긴 하는데 강사가 누굽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대답하기 어렵거든요. 정해진 것도 없고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요즘 내 조짐으로 보면 뭐 느낌이 와. 형제들이 다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뭐 머리 크신 분들은 안 가난하겠어요. 지그가 뭐 이런저런 시끄러운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가난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제 해소해 볼까 싶어서 뭐 전부 막 전화도 오고 뭐 난리가 나요. 제 느낌으로는 아까 영식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우리 안에 뭐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있잖아요. 저는 최소한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형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거든요. 결정적일 때 자기를 드리는 이 경험 이 교회 안에서 늘 쌓여있기 때문에 저는 막판으로 갈수록 더 형제들이 가난해지고 또 적어도 눈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을 때 문제는 내가 하잖아요. 이미 200명 다 신청했어. 그럼 어떻게 돼? 더 이상 안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망설이시는 분들 뭐 김 목사님 가면 뭐 신청하고 이런 분들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 신청해 놓고 그죠? 뭐 김 목사님 안 오면 뭐 취소하든지 뭐 돈 도로돌락 하든지 뭐 못 준다카네. 근데 제 느낌에는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면서 이 하나 되는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저는 생각을 제 인생을 생각해도 아니 처녀도 잉태해서 아들 낳게 한다는 그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다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뭐 창조자의 아들 카는데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무 뭐 위만 쳐다보지 말고요. 저는 우리 성미아가 전하던데 용현이가 그 집회를 신청하면서 그 말 했다잖아요. 형제들 얼굴 보는 것만 해도 족하다. 우리 안에 다 이미 유전받은 그리스도가 있어서 오늘도 이 포맷 보니까 다 나와서 뭐락뭐락 하는데 뭐 하여튼 뭐 집회가 되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다 그 뭐가 DNA가 있어. 고유의 DNA. 이걸 신뢰하고 그죠? 이렇게 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빨리 신청하시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혹시 집회비가 걱정돼서 정말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콩팥을 팔아서라도 집회비를 마련할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형편 되는 분이 극하면 안 되고 정말 형편 안 되는 분 있으면 저한테 조용히 이제 설명해 주시면 제가 뭐 하여튼 콩팥을 팔아서라도 집회비를 마련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벌써 오레곤에 있는 우리 앤드류 형님이 혹시 돈이 없어서 집회 못 가는 형제들 있을까 봐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직 확인을 안 해봤어. 그 달러를 보낸대. 그리고 또 내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떤 분도 같은 마음 표현했어요. 최소한 10명분의
집회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독재가들이 모이고 있고, 그리고 또 저 인천, 경기, 서울 쪽에 사시는 분들은 뭐 청송이 너무 골짜기라서 못 오겠다 이렇게 하대. 나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요즘 뭐 고속도 잘 뚫려 있고 뭐 저 평택, 당진, 영덕간 고속국도도 있고 이러니까 대구에서도 이제 1시간 35분이면 가거든. 옛날에 우리 중앙선 갈 때는 막 2시간 반, 3시간 걸렸어요. 난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 인천 이런 데는 진짜 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뭐야 돌아가면 내 카톡에 쓸 거예요. 정말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신 분이 있으면 내하고 우필이가 모시러 가겠다고. 아니 농담 아니고요. 거기 한 30명 이상 모이면 버스를 보내면 되지. 버스비 내 콩팥 팔면 되고. 그리고 뭐 그만큼 안 되고 하면 우필하고 내하고만 가도 한 10분 모시고 올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 하면 되지 뭐. 시대가 달라졌는데 옛날처럼 뭐 알아서 찾아온다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혹시 뭐 이런저런 일을 이런저런 것이 이유가 돼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은 오고 싶으면 무슨 수를 써도 쓰더라도 그 방법을 강구해 낼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미화도 경기도에 모시러 간답니다. 그럼 차 세대 가면 뭐 네 명씩 모시면 12명 모시고 올 수 있고요. 어디 저희들 이런 마음을 내는데 그 중간에 뭐 대전에 있는 뭐 종훈 형이나 뭐 이런 분들 그냥 있겠어요? 뭐 홍성에 있는 무석 형님 이런 분들 또 뭐 움직이시겠지. 나 그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이 절박하고 가난한 시기에 태산도 평지가 되게 할 수 있다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지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